이번 닉네임이 어떤 종목 할까요? 참 좋은데요. 텐베거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허. 그런데 종목 자체는 요새 주가 흐름이 좀 밀려내려고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느끼실 것 같은데요.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평단가가 4만 5천 원인데요. 아쉬운 게 비중이 50%입니다. 와, 이야, 이 종목을. 아. 굉장히 많이 담으셨군요. 네, 4만 5천 원이고 비중이 50%인데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에 밀려있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만 4만 5천 원이면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거거든요. 10월 후반대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아요. 그런데 비중이 아무래도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굳게 마음을 가지면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일런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. 중요한 게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예,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, 사실 정보가 너무 없네요. 이 종목에 대해서. 증권사 HHS에 재무제표도 안 나와 있는데, 제가 뭐 판단할 만한 어떤 정보가 너무 없는데,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,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, 신규 상장 종목 하시지 말라고 그랬죠, 제가. 상장한 이후에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종목은,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, 특히나 잘 모르시는, 새내기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근하면 안 된다,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첫 번째는 이제, 뭐, 정보가 이렇게 없어요. 한 1년 지나도 한 3년 될 때까지도 그 종목의 특성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그 쌓이질 않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예상하는 게 참 힘들고,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유예수 물량 계속 나오죠. 3개월, 6개월, 1년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뭐 그런 거 모르고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두들겨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늘 이런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은 뭐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늘 뻥튀기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.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가격을 잘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주관사에서 늘 뻥튀기를 한다 보면 됩니다. 그래서 한 최소한 1년은 넘어야지 보유예수 물량권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다,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. 하나 인더스트리얼 얘도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정보가 없어가지고 크게 뭐 이 종목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짐작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위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죠. 그리고 뭐 장도 안 좋은데 오히려 좀 아래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, 근데 50%나 들어가셨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뭘 보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 않네요. 11월 7일에 저점 38,650원 깨지면 다 나오셔야 되고요. 이거는 전량 매도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더라도 4만 3천원 구간 올라가게 되면은 또 전량 매도하시고,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는 한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4만 3천 원 구간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.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유예수 물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에 변동성이 잦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을 크게 들어가셨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어요. 그래서 이 텐베거님 뿐만이 아니라 신규 상장 종목을 매매하실 때에는 비중을 반드시 적게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